네, 안녕하세요. 클라크입니다. 아, 오늘은 예, 오랜만에 지민이 출고가 있어가지고요. 한번 보시죠. 예, 지민이 점검을 했고 패킹 다 해서 이제 배송 예, 택배 보내러 갑니다. 저희 지바이크 미니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운송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전기자전거가 그 대안일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운송수단을 보조하는 역할, 또 자체 운송수단이 되는 역할, 요거에 초점을 두었고요. 처음부터 환경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접이식 자전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. 뒷바퀴가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접히는 방식으로 이제 3단계로 접히는데요. 뒷바퀴가 들어가서 반으로 접히는 제품은 저희 제품이 유일합니다. 더 컴팩트하게 접히고 힘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페달이 회전을 하면 전기를 전달해주는, 동력을 전달해주는 시스템. 출퇴근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. 네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지바이크 샵에 스마트 팩토리 카테고리 넣어가지고 다시 많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판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